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돌연 독일에서 식당 사장으로 변신을 했습니다. 자, 지난 2017년 두 번의 음주 폭행 이후에 한화건설을 떠나서 또 다른 길을 모색하기 시작한 겁니다. 제가 잘못한 거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 그 죄에 따른 어떠한 벌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. 회사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나 이런 걸 물러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?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자숙하는 기간을 갖도록. 자, 저 사건 이후에 갑자기 독일로 갔어요. 네. 웬 독일? 했는데 이번엔 웬 요식업? 이런 되게 궁금증이 일거든요. 어떻게 된 겁니까? 본인이 이제 승마를 했기 때문에 네. 아시겠지만 그 이제 승마를 해서 독일 쪽으로 가서 이제 승마 농장을 사서 말 농장을 사서 관리를 했던 모양입니다. 아하. 그러다가 이제 당시 뒤셀도르프 지역에 이제 거기에 좀 한국 식당을 좀 차리면 되겠다 해서 아. 일단 요식업을 진출해서 샤브샤브 이 레스토랑을 일단 만든다고 그래요. 거기 네. 특히 이제 동양인들이 많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가서 뭐 말농장도 하고 이제 식당 하는데 아마 이제 일부 재계 관계자들은 이제 어차피 지금 큰 형이나 둘째 형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 분야의 사업을 맡고 있거든요. 네. 태양광이나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이제 금융 쪽을 이렇게 맡고 있는데 네. 또 하나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요식업이나 지금 레저 산업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이제 아마 앞으로 이제 김동선 씨 같은 경우는 그쪽 분야를 맡기 위해서 아하. 좀 여행 연습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네. 또 시각도 있습니다. 호텔이나 리조트 네. 분야도 한화가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죠. 아마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예측인데 독일로 그때 간 거는 자숙의 의미였습니다. 그렇죠? 무리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그쪽 그동안 보면은 이 재벌 그룹과의 셋째 아들치고는 경제면에 나온다기보다는 사회면에 주로 많이 나왔었어요. 그렇죠. 사실 경제면에 나와서 아 뭐 지분을 어떻게 돼가지고 무슨 네. 계열사를 만든다 뭐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사회면에 많이 나왔어요. 2010년대 들어와서 세 번 정도 나왔죠. 그러니까 2010년 9월 달에 이제 호텔 주점 종업원 폭행에서 기소유예. 사실 저거는 보도되진 않았어요. 근데 네. 보도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다른 사건이 있으면서 소급돼가지고 이제 그렇죠. 거기까지 된 건데 그 문제가 2017년에 1월과 9월 한 8개월 사이 있었던 저 두 번의 사건이거든요. 가장 큰 게 2017년에 1월 사건이었을 거예요. 네. 청담동 주점에서 종업원 두 명 폭행했다는 거. 저것 때문에 동영상이 제가, 공개되면서 그렇죠. 아주 시끄러웠죠.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2010년 9월 달에 했던 기소유예처 예전 전과에도 나왔고 저 사건으로 구속이 됩니다. 1심에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됐는데 결국 이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서 석방은 되긴 했지만 일단 구속 기소가 됐다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 9월 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형 로펌 이제 신입 변호사들과의 어떤 회식자 술자리에서 또 폭언 폭행했었다는 그런 또 의혹 사건들이 불거졌었는데 네. 그것은 수사 결과 뭐 불기소 처분이 되긴 했죠. 네. 이번에 독일에 새로 문을 연 이 식당 그러니까 바에서는 K-팝 음악을 틀어주고요. 술은 와인과 막걸리를 마실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글쎄요. 한국인이 1,400명, 일본인이 6,000명, 중국인이 한 4,200여 명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이 또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성공적으로 이 식당 사업을 살려서 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다시 경제계로 복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지켜보겠습니다. 자, 다음 순위로 이어갑니다. 만나보시죠.